맞습니까? 네, 네. 맞습니다. 그러면 이제 다음 앨범, 그 앨범이 언제 나올 예정입니까? 저희 앨범이 네. 1월 20일 날 발매될 예정입니다. 그럼 얼마 안 남았네. 네. 아, 그러면 얼마 안 남았어. 우리 이렇게 하죠. 앨범이 아직 안 나왔으니까 그 노래를 우리가 틀 수는 없고 맞죠. 대신 그 노래를 미리 홍보하는 시간을 가져보자라는 거죠. 너무 감사합니다. 네. 대신에 제목은 얘기하면 안 돼요. 아, 네. 왜냐면 제목은 우리가 퀴즈로 낼 거니까. 네. 예, 제목만 빼고 새 앨범에 대한 홍보 시간 드리겠습니다. 쭉 해주세요. 아~ 어떤 앨범이며 어떤 노래다 뭐 이런 것들 다 얘기해도 됩니다. 제목만 빼고. 네. 와, 제목을 빼라니까 굉장히 너무 어렵다. 앨범 제목만 빼면 됩니다. 앨범 제목을 퀴즈로 낼 거거든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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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저희 루미너스 두 번째 미니 앨범은요, 루미너스만의 음악적인 성장과 청춘을 엿볼 수 있는 다채로운 컨셉으로 이렇게 글로벌 팬들도 만날 예정인데요. 저희 루미너스가 빛이잖아요. 네. 그렇죠. 그러니까 또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. 빛이 있으면 그렇지.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. 여기까지. 야, 은근슬쩍 힌트를 주셨어요. 그렇지. 빛이 있으면 그것도 있죠. 네. 거기에 그러면 이 미니 앨범에는 몇 곡 들어갑니까? 총 5곡이 들어갑니다. 아, 5곡. 단체 뭐 컨셉 포토도 있지만 네. 이 개인의 포토를 또 이렇게 오픈할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. 네. 네. 그거는 어떻게 예정이 되었습니까? 날짜가? 저희가 10일부터 네. 차례차례 멤버별로 하루하루 뭐 이렇게 공개될 예정입니다. 야, 멤버별로. 네. 아, 알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얘기가 나왔으니까 퀴즈를 내드리겠습니다. 루미너스의 새 앨범이 20일에 발매될 예정인데 이 앨범의 제목이 뭘까? 이게 퀴즈입니다. 앨범의 제목이 과연 뭘까? 보기가 두 개 있습니다. 보기 두 개 중에 1번을 좀 읽어주십시오. 보기 두 개 중에 1번. 1번. 네. 1번. 루미너스 너무 빛나서 선글라스 좀 쓸게요. 빛과 선글라스 사이. 자, 보기 2번 제가 읽겠습니다. 타이틀곡은 아미리 떡밥 던지겠습니다. 이 20일에 발매될 새 앨범의 타이틀곡 제목은 All Eyes Down인데요. Yeah. 이 앨범명은 빛과 어둠 사이입니다. 이게 보기 2번입니다. 아, 어렵다, 어렵다. 어렵다. 보기 1번 빛과 선글라스 사이. 네, 보기 2번 빛과 어둠 사이. 아. 여러분이 그 웃음소리를 들어보면 힌트가 됩니다. 다시 한번 제가 보기 드리겠습니다. 1번 빛과 선글라스 사이. 아~ 보기 2번 빛과 어둠 사이. 예, 이 둘 중에 하나만 고르시면 돼요. 하나만. 또는 이렇게 해도 됩니다. 재미있는 오답으로 아예